고전 소설에서 나와요. 고전 소설에서. 알겠죠? 이 정도는 한자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허세를 부리는 거. 허세를 네 글자로 늘려봐. 허어세에 이걸까? 네 글자로 늘려봐. 카메라 언니, 허세 네 글자로 늘리면 뭐라 그래? 모른다고? 어? 제 선생님 저기요, 서울대 경영 다니는데요. 수능 전 과목 한개 틀렸죠. 국어 다 맞고. 그한개뭐 탐구 하나 틀리고 수학도 다 맞고. 이게 다 맞았어, 그냥. 근데 허세를 네 글자로 늘리면 몰라? 대학생 되면 애들이 멍충이가 돼요. 더군다나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못 다녔거든. 인터넷으로만 막 그, 인터넷으로만 그 들었지, 사이버 강의. 2학기도 사이버 강의래지? 아, 불쌍해. 그 올해 대학 가는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네가 재려고 생각해봐. 수능 봤어. 집에 와서 채점했더니 전 과목에서 한 개밖에 안 틀렸어.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어딜 가든 그냥 원서 쓰면 다내 대학이야. 문과에서 제일 높은 대학은 뭐 서울대 경영이죠. 서울대 경영 그냥 갔어. 이제 막 OT도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선배들하고도 만나고 막 이제 막 친구들하고 이제 뭐야 과 MT 동기 MT 가고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그럼 2학기 때 2학기도 못해요. 그럼 내년이 있잖아요. 내년도 몰라 어떻게 하지. 아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학 갈 내년에는 치료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지 지금. 백신은 모르겠고 치료약. 치료약 정도만 나와도 모든 게다 정상화됩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적 대학 생활 할수 있는 거예요. 쟤만 불쌍한 거야. 알겠죠? 너는 내년에 대학생이 돼서 저 언니를 비웃으며 대학을 다니라. 너 하버드 가버려.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허세 네 글자로 늘리면 허장성세.